예배와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목들을 위한 수련회가 개최됐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한 전국 기독교 학교 교목들은 학생 인권과 사학의 자율성 충돌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로 부르신 소명의식을 되새겼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9년째 수감 중인 파키스탄 여성의 석방에 국제사회가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무고한 생명을 처벌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동성애 단체들이 서울 퀴어문화축제를 최종 허가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퀴어축제 반대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대다수의 서울시민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향후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으로 야외 활동도 제약이 있는 요즘이지만 교회와 단체마다 더위를 이기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잔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데요. 오늘 첫 소식은 사역자를 위한 수련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목들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교단을 초월해 한자리에 모인 전국 기독교 학교 교목들은 현장 속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며 흐려진 사명의 빛을 다시 밝히는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육 목사들. 하지만 채플과 종교 수업에서 느껴지는 학생들과의 벽, 학교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는 교목실을 볼 때 이들의 고개는 떨어집니다. 무더운 여름, 전국에서 모인 기독교 학교 교육 목사들이 상반기 사역을 마치며 잠시 숨을 돌리고 사명의 재정비와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회를 준비한 예장합동 교목회 서영민 회장은 쉼과 안식을 통해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며 함께 아픔을 나누고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 수련회에 마련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부여받음에 대한 감사와 자각, 인식 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숨, 쉼, 삶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국 교목 수련회에서는 영성 집회와 함께 교목들을 위한 상담과 수업 코칭 특강들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안양 백영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좋은 교사운동 김태현 교사는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상품을 뿌릴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한다며 자칫 외로워질 수 있는 교목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서로를 돌아보고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6개월에 한 번씩만 이렇게 모일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우리 안에 있는 빗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떠시죠? 어떠시죠? 안 모이면 힘들어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버티겠어요? 참석자들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공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합니다. 연수에 다 같이 모임으로써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장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그거의 위로를 또 받았고 이렇게 우리들끼리만 내 공동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힐링이 되고 큰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수련회를 통해 재충전을 하고 다시 교육 현장으로 나아갈 교목들은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놓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내달까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육군의 2배 이상으로 한 복무기간과 군부대 내에서의 합숙, 지뢰 제거 작업을 비롯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일대의 평화적 활동 등을 내세운 대체 복무제 기준안을 내놓고
야권과 심층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와 군 인권센터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군복무의 1.5배 이하의 기간, 치매 노인과 장애인, 의무 소방 지원 등의 안전 분야 대체 복무 등을 내세운 대체 복무안을 제시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계 부처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인권위원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체 복무 도입 자문위원회를 조직해 합리적이며 공정한 제도 도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북한 인권재단을 폐쇄한 정부의 인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지난 2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난 6월 14일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현 정부의 인권 의식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전후해 억류자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했지만 정부는 억류된 자국민들의 인권 문제를 중시하지 않았다며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탈북자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통일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헌법 제36조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건 역시 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목사는 이어 동성애자를 어떻게 품을 것인지와 동성애 합법화는 별개의 문제로 소수라는 왜곡된 인권을 내세워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를 교회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9년째 수감 중인 파키스탄 여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이 여성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파키스탄 현지 오창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파키스탄 여성 9년째 수감 상태라는데 현지에서도 이 사실이 좀 알려져 있습니까? 네, 뉴스에 나오기는 했지만 현지인들에게 그리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비디는 다섯 자녀의 어머니이고 거주하는 마을은 유일한 기독교인인데 지난 2009년 기독교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우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 마을 무슬림 여성들이 시위를 걸어와 다투게 되었는데 이때 이슬람 최고 선지자인 무하마드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여서 무하마드를 모욕했다는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 단체들이 비비의 석방을 위해 서양의 기독교 단체들과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파키스탄에서는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오랜 수감사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탄압을 하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의 싸움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독교인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알라나 무하마드를 모욕했다는 말을 했다고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발되었을 경우에 대부분은 비비처럼 오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고요. 정부에서도 이 신성모독죄가 악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무슬림 강경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공정한 재판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석유의 정치적 압박에 풀어주는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은 계속되는 살해 압박에 해외로 망명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비의 석박을 위해 노력하던 기독교인 장관이었던 처바시 장관이 암살되었을 때 범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판사는 그 후 사회위원회 가족과 함께 싸우도록 망명을 하기도 하였죠.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비비의 석방 문제는 이것 현지 법이나 무슬림들의 정서상 해결이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파키스탄의 강한 영향력을 가진 힘 있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비는 아직까지 여전히 신앙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리기도 하는데요.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잘 싸워서 석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반동성애 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습니다. 반동성애 단체 측은 90%가 넘는 시민들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된 것은 서울시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고발의 일은 퀴어 행사, 그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한 주 내내 동성애 축제에 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예. 반대 측에서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다면서요. 예, 동성애 그 반대 시민 단체 세 곳이 네. 그 박원순 시장을 이제 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퀴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을 사용에 대해서 그 신고를 수리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측은 어차피 문화축제인 한 네.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수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신고제인가요? 예, 신고제입니다. 네.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두 가지가 같이 고발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광장 조례에 의하면 결국 이제 광장이라는 것은 이제 건전한 시민의 활동 네. 그리고 건전한 여가 선용이라든지 또 문화 활동을 위한 그런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 광장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건전한 문화 활동이 아닌데도 결국 이거를 사용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리했다. 네. 그러니까 수리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축제 내용이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그런 건전한 문화 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결국은 수리를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내용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직권남용은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이 됐다는 거고 되고. 수리를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직무유기다. 직무유기가 아, 그렇게 네네. 이제 고발이 된 그렇군요. 것이죠. 그렇군요. 아, 사실 서울광장 승인 관련 문제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예. 어떤 개정을 요구하는 겁니까? 근데 이 광장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다 허가제였었어요. 뭐 청계광장이라든지 광화문 광장 또 뭐 서울광장 이제 허가제였고 허가제라는 것은 이제 결국 허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 자유재량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 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유독 다른 데하고 달리 이 서울광장은 신고제로 바꿨어요. 다른 데는 허가제인데 네, 네. 신고제로 바꾸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면 그냥 수리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네. 신고하면 수리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조례에도 신고를 하면 수리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게 건전한 문화 활동이 아니라면 그걸 반대 해석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하게 시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몇 년째 서울광장이 퀴어 축제라고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행사가 동성애 행사가 있죠. 근데 동성애 행사를 이제 일반인들이 한번 가서 보면 거기는 그 결국 동성 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행위도 있고 또 뭐 그 성기를 뭐 유사하게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참여 물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 판매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남자가 뭐 비키니 같은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화장을 하는 모습 그것도 이제 아주 그 정통적인 화장이 아니라 약간 그 이 기괴한 모습이라서 네.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갈 수가 없는 네. 그렇다면 그게 과연 건전한 문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럼 건전한 문화 활동을 위해서 서울광장이 조성됐고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네. 이것은 조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거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허가제로 바꾸려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예. 또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제니까 네. 또 그 서울시 의원들도 선거 의원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압박을 해서 네. 이 조례 키워 축제가 되는 이걸 하지 못하게 허가제로 좀 바꾸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 투표권자가 직접 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죠. 뭐 전체 투표권자의 이제 1% 이상이 된다거나 하면 이제 발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 문제는 이 서울 광장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 아닙니까? 예,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대다수 서울 시민들 약 90% 정도가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예. 결국 그렇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이 퀴어 축제가 과연 문화 축제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문화 축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혐오감이 이제 극에 달한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럼 이제 시민들이 점점 그 반대가 더 커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도 뭐 20만 명, 한 달에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는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답변할 것이고 또 정말 90% 정도 되는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장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하고 네. 할 것인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아,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분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인권기본계획이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그 안에 있는 용어 중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성평등이라는 말과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예. 이번 3차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결국 섹스 이퀄리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란 뜻이죠. 양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성을 다 인정하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성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근데 성평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평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섹스 이퀄리티에서의 양성평등은 이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 남성으로 태어나냐 여성으로 태어나냐 생물학적인 거고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사회적 성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여성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또 남성이 남성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왜 여자들은 수동적이어야 되느냐 적극적이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야 여성적이라고 하느냐 이 사회에서 규정한 이것은 결국 남성 중심적 권력 사회에서 이 결국 마치 지배 피지배급처럼 만들어진 그런 사회적 성이다. 이걸 이제 사회적 성 이게 젠더라고 그럽니다. 이 젠더가 평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또 이제 그 사회적 성에 있어서 성평등에 있어서 문제되는 건 이제 뭐냐면 한 사람이 남성, 여성, 중성만 가지면 벌써 성을 세 개 갖는 거죠. 이걸 또 중간에 또 바꿔서 왔다 갔다 하고 또 한꺼번에 가지면 성을 한 사람이 다섯 개씩 막 가질 수도 있어요. 사회적 성을.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는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직전 단계가 성평등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평등은 결국은 법적으로 결국 이 동성혼, 동성애 쪽으로 가는 전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성평등이 가져올 수 있는 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일부 단체에서만 이걸 반대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일반한테 알려져서 이거를 결국은 성평등이 인권계획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법에 규정되는 용어로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반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폐해들이 좀 많이 알려져야겠군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된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합법화까지 가면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중고등학교의 예민한 학생들이 쉽게 동성애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이 평생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사춘기 때 아주 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이 성평등이란 젠더 이퀄리티란 성평등이란 용어 이게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시대가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진리는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요즘 아무리 다양성이 존중된다고 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예.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성계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기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예. 인권이나 이런 모든 면에도 그런 진리의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제 객관적인 그런 이제 진리의 기준은 있죠. 그 열왕기상 15장 12절에도 그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라는 선구처럼 동성애자들은 이제 결국 성경의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네. 아니라 사실은 이 동성애라는 것은 이제 그 선천적으로 결국 된 것이 아니고 이 중독성이 가는 후천적인 것이죠. 뭐 동성애가 뭐 자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고 일단 치료가 된 후에는 결국 자기의 그 원래 그 태어날 때의 성을 성 정체성을 찾아주면 그것이 이제 그들의 인권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성 정체성을 찾아주지 않고 저렇게 퀴어 축제에서 그런 행동들 이걸 계속하게 된다면 네네. 그들이 이제 나중에 평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에이즈에 걸릴 확률도 동성애의 경우에는 뭐 한 20배 높다는 것이 나타나 그렇죠. 있고 네. 또 수명도 한 십몇 년 또 짧다는 통계, 과학적 통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행복한 가정 이런 그래서 또 뭐 자식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성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 그들의 신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되 그들에 대해서 성 정체성을 좀 찾아주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인내하고 네. 또 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큐어 축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주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 행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네. 더 많은 시민들이 그 실상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고 네. 이 큐어 축제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바른 법으로 정리가 돼서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 계절이 되고 보니 가정마다 수련회를 보내려는 부모와 안 가겠다는 자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말씀 잔치에 초대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수련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가 평소에 보여주는 삶에서 믿음의 모형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일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믿음의 거울이 되는 가정,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